오래된 것들이 주는 따스한 위로,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감각. 2020년에도 뉴트로의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억을 새기고 새해의 다짐이 필요한 새해, 당신을 위한 뉴트로 공간을 소개합니다. 웨딩카입니다. 웨딩카 왔어요. 훌륭해요. 그 어쩜 이렇게 촌스럽지? 좋았어. 촌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찍는 배경부터 복고풍의 신비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오래된 물건들은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 궁금증이 먼저 느껴지는 이곳은 뉴트로 감성의 스튜디오랍니다. 소품들은 고무쌍이랑 그리고 여기저기 주변에서 오래된, 이제 여기 삼촌들이 소장하고 계신 오래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둘씩 본가 왔다 그러죠. 제주 사투리로 본가 왔습니다. 그럼 이건 다 제주도에서 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제주 소품이고요. 제주도에서 오래된 물건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 오래된 옷,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분위기와 배경은 따스한 옛날 느낌. 여기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제주만의 뉴트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저기 육지에서 있을 때 그 반듯한 스튜디오를 하다가 제주만의 제주스러운 이제 공간을 찾다 보니 길밭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뭐 응답하라 1988이나 뭐 예전 것들을 이제 드라마에서도 저기 이슈화가 되고, 하지만 이제 예전 생각들이 자꾸 돌아보게 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뉴트로는 뭐 영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은 늘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오케이, 굿. 꺾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순수한 뽀뽀야. 멸치하면 대가리 해주세요. 자, 멸치. 한 번 더. 멸치. 결혼 5주년으로 그 결혼 기념 사진을 찍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찍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부모님들 세대도 좀 공감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10년 뒤 이 사진을 다시 봐도 더 기억에도 새록새록할 것 같고 그때도 역시나 좀 레트로가 이런 거였나 생각이 여러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으로 완벽 변신했는데 두 분 잘 어울리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평상시 입지 못한 옷들, 예전 저 농양 모자, 저 털신, 어떻게 보면 저 코리안 어그죠. 코리안 어그 신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자, 자. 그래요. 언제 이런 차림을 해볼 수 있겠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느낌을 연출해보는 이 순간은 2020년을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아까는 솔직히 좀 많이 경직됐었거든요. 확실히 옷이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네요. 저는 예복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는 좀 너무 경직돼 있고 또 너무 항상 하던 거다 보니까 좀 표정도 그렇고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재밌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때로 삶에 큰 힘이 되는 사진 한 장. 65년 만에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노부부에게도, 앞날을 다짐하는 젊은 부부에게도, 심지어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가마저 치유가 되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에서 따스한 온기를 충전해보세요. 옛날 배움터의 이름을 그대로 내걸고 추억을 되살리는 감성이 가득한 이곳. 내부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 재탄생했는데요. 향긋한 커피 내음이 곳곳에서 은은하게 퍼집니다.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가득했던 복도까지, 학교 곳곳에 뉴트로 감성이 녹아있네요. 이곳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폐교가 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 공간을 다시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기찬 공간으로 좀 꾸미고 싶었습니다. 옛것에 새로움을 가미한 예쁜 포토존도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벌어질 법한 이런 폐교들을 예쁘게 카페로 꾸며놔서 이제 와서 사진 찍기도 좋고 커피 맛도 좋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직장 동료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 네 그렇게 추억 담아갑니다. 곳곳에 포토존이나 페인트칠 예쁘게 해놔서 요즘 뭐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놀기도 좋은 것 같고 소품이랑 뭐 옛날처럼 문방구처럼 그런 것도 해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상장이며 통지표까지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 여기에 갖가지 옛날 아이들의 간식이며 놀잇감들이 시선을 모으는데요. 옛날 이 학교를 다녔던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제주만의 두 번째 뉴프로 공간입니다. 네, 제가 본교 1회 졸업생입니다. 폐교된 지도 꽤 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요거를 다시는 이제 우리가 학교로 탄생하기보다도 청년 중심으로 해서 널리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우리 그 마을 발전으로 그리고 또 우리 그 여기 늙으신 그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의 그 나무바닥과 이렇게 나무 창틀 같은 예전의 기억들도 떠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그 학교 나무바닥을 하얀 왁스로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걸레로 싹싹싹 닦았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런 오래된 학교 특유의 향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 중심에 자리한 옛 은행 건물. 입구만 보면 아직도 그냥 은행인 것 같죠? 번호표 기계도 은행 창구도 그대로지만 이제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 변신한 이곳이 오늘의 세 번째 뉴트로 공간입니다. 지점장실이며 금고까지 은행의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느끼게 하는 센스 만점 카페인데요. 그래서 방문객들에겐 더 흥미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새로 지어진 번듯한 공간보다는 그 기존 건물에 있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곳이 좀 요즘 스타일로 리모델링 되어서 나오는 곳이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곳에 카페가 있는지 몰랐는데 좀 되게 와보니까 놀랐고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세련되어 있고 음료도 너무 맛있어서 또 이렇게 지역 원래 있던 건물을 개발해서 새로 만드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의 중요한 기관이었던 은행은 문을 닫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했는데요.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은행은 비록 사라졌지만 이제 복고와 현대가 만나는 뉴트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원래 40년 동안 은행이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작품 전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가들과 그리고 마을 생산자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에 그 재생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은행을 재생을 했다라는 것에 좀 많이 흥미를 가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는 여기가 40년 동안 어떤 기억, 특별한 기억을 가지신 곳이고 그런 컨셉을 그대로 살려주기를 마을 분들이 먼저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의 컨셉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렀던 은행.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농사 정보를 나누었던 이곳에서는 다양한 농산품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진열돼 선보이고 있답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세련된 현대의 감각을 한 스푼 얹어낸 뉴트로. 우리네 소박한 삶과 마을의 역사를 버무려낸 제주만의 뉴트로 감성 공간에서 따스한 치유와 위로를 얻으며 새해의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사랑을 한단 말